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 값은 뭐 1 마이너스 부피 감소 B 분의 1이랑 똑같은 식이죠. 이렇게 나오면 0.8, 뭐 얘는 8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압축 B 계산하면은 나중 부피가 얼마예요? 여기서 20이고 압축 B를 계산하면 나중 부피가 20이고 처음 부피가 100이었으니까 압축 B는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그럼 압축 B를 계산을 해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면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거고 5분의 4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프로예요? 80% 나오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그래서 뭐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이렇게 계산, 부피 감소율이나 다짐률, 압축비 계산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당연히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목적은 부피 감량, 그 다음에 원폐기물의 80%를 압축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하면 이거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효과는 뭐예요? 부피가 감소되니까 그만큼 운반을 하는데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실을 수 있으면 원래는 부피를 압축을 안 시켰으면 차량이 가득 차면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갔다 와야 되고 하는 차량 운반 대수의 소요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반비가 절감되는 운반이 용이해지고 용이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운반 차량의 대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운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뭐 압축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재를 보고 110페이지에 압축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압축은 1번에 보시면 폐기물을 압축해서 배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라는 거 주셔놓으시고 압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생물학적으로 반응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압축을 이용해서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압축을 행하고요. 압축 폐기물은 보통 원래 폐기물의 몇 퍼센트? 80% 정도의 부피를 감소시켜서 밀도를 5배 정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행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압축기 형태는 이동성에 따른 분류, 고정이 되어 있는 압축기인지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압축하는 건지에 따라서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력에 따라서 아주 높은 압력으로 눌러주냐 아니면 약간 저압으로 눌러주냐에 따라서 고압과 저압으로 나눌 수가 있고 형태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에는 백 컴팩터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떤 자루에다 넣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축을 할 때 그냥 종이가 막 잘라져 있는 뭐냐 이거 파쇄기 같은 종이 파쇄기 같은 데서 나오는 종이를 갖고 왔어요. 그걸 막 손으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손에 닿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봉지 안에 한꺼번에 때려넣고 그 다음에 봉지를 콱 눌러주면은 그만큼 압축이 더 봉지 안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 압축 같은 경우에는 백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압축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고 베일링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이 봤는데 운전